자동 제세동기의 사용 방법. 자동 제세동기는 심정지 환자의 심장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세동 시행의 필요성을 시청각 정보로 알려주며 설정된 제세동 에너지를 충전하여 처치자로 하여금 제세동을 시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자동 제세동기는 의식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하여야 하며 심폐소생술 실시 중에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한다면 지체 없이 사용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를 준비할 때에도 다른 처치자가 함께 있다면 가능한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교대하여 실시합니다. 다음은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 순서입니다. 전원 켜기, 연습용 장비만 해당, 실제는 장비를 열면 자동 전원. 자동 제세동기는 정상적인 반응과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실시하여야 하며 심폐소생술 실시 중에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사용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자동 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두 개의 패드 부착. 패드 1,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패드 2, 왼쪽 젖꼭지 바깥쪽 아래. 패드 부착 부위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하며 제세동기 본체에 패드 코드를 연결합니다. 의상 제거, 가슴털 제거, 수분 제거. 실물에는 가위, 면도칼, 수건 등이 포함되어 있음.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떼고 정확성 높은 분석을 위해 주변 사람들의 접촉을 막아야 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 제세동기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자동 제세동기의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므로 가능한 계속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제세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세동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 시행합니다.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 비율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시행하며 이러한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